매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도로 주행 시험을 보실 때 차로 변경 또는 진로 변경이라고 합니다. 진로 변경할 때 감점 먹는 항목이랑 그럼 진로 변경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진로 변경 감점은 총 8가지 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로 변경할 때 안전 미확인. 우리가 안전 미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사이드 미러만 딱 시선으로 탁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은 감점 10점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고개를 30도 정도 돌리셔가지고 숄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차라는 게 내 사이드 미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차도 봐야 돼요. 그래서 숄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눈만 탁 보는 거는 감점 10점 들어갑니다. 꼭 고개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있는 차랑 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오토바이나 차에도 안전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변경할 때 안전 미확인하면 감점 10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방향 지시등을 이제 켜야 되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자마자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30m 미신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점이 들어가니까 항상 30m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30m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자, 우리 일반 시내도로 우리 시험 보는 코스는 거의 차선이 3m 정도 길이가 됩니다. 점선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점선과 점선 사이가 5m입니다. 그러면 점선이 한 4개 정도 또는 5개 정도 가면 30m를 충분히 온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속도가 40km 이상 50km 이내면은 점선 5개, 그러면 5초 정도 마음속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전 확인 차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한 50km에서 60km로 내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방향 지시등을 켜자마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3초 정도 하고 보시고 차로 변경하시면 30m까지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변경 신호 미유지. 자, 핸들을 너무 내가 왼쪽으로 차로 변경을 할 때 사선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너무 확 꺾었다 탁 돌리시는 분들 있죠? 그럼 방향 지시등이 탁 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핸들 조작 미숙으로 감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로 변경 시 신호 미유지로 감점 7점. 그래서 14점이 감점될 수 있으니까 사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이 핸들은 90도 정도 꺾이면은 깜빡이가 저절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변경 가다. 진로 변경 가다는 뭐냐면 방향 지시등을 한번 켜놓고 차선을 두 개 이상, 방향 지시등 하나에 한 번을 가셔야 되는데 두 칸씩, 세 칸씩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학원, 전문 학원에서는 일부분 봐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진로 변경을 하자마자 바로 좌회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봐주는데, 공단에서는 봐주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거리가 짧아도 껐다 켜시면 됩니다. 이 채전기가, 센서가 30m 전에 좌회전을 미리 할 경우에 GPS에서 감점이 돼버려요. 그럼 센서라는 게 이 방향지등이 딱깍 1초 정도 띄워서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그러면 딱깍 이 템포에 맞춰서 껐다 키면 감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방향지등을 계속 킨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초에 맞춰서 껐다 켜시면 방향지등 두 번 켠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 방향지시등으로 감점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하면 또 감점이죠. 그죠? 네, 횡단보도, 네. 그 다음에 실선, 그 다음에 교차로, 네, 감점 7점씩 들어가니까 항상 점선에서는,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향지시등을 교차로에서 켜도 되나요? 예, 켜도 됩니다. 방향지등을 미리 켜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교차로 내에서는 켜도 되지만 변경하는 구간만 점선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진로 변경 미중지. 예, 진로 변경 미중지는 뭐냐면 진로 변경 끝나고 나면 끄셔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로 변경 끝나자마자 바로 또 끄시는 분들이 있죠? 예, 진로 변경 끝나자마자 바로 끄시면 안 되고 완벽하게 들어가시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똑같습니다. 40km에서 50km 주행 중일 때는 5초 정도 계산하고 끄시고요. 만약에 50에서 60km로 달리고 있으면은 하나, 둘, 셋 하고 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로 변경 미숙. 네, 진로 변경 미숙이란 뭐냐면, 자, 진로 변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차가 멀리 있어요. 근데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도 안 진로변경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게 진로변경 미수 감점먹고요. 너무 무리하게 가까운데 뒷차가 클락션을 누르거나 또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진로변경 미숙도 감점 네, 7점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변경할 때 감점은 거의 다 7점이고요. 하나만 안전 미확인만 네, 10점 감점. 네, 숄더 체크 눈으로 본 거는 인정 안 합니다. 네, 고개를 돌려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달리면서 진로변경할 건데 이 진로변경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이드미러를 잘 맞추셔야 돼요.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사이드미러를 지평선을 절반을 맞추고 내 차는 4분의 1 그렇게 하시면 진로변경 어려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진로변경을 해볼 건데요. 전에 한번 주차 이 포스트잇으로 하는 주차 우리 초보 탈출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 있죠. 요거를 제가 사이드미러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 타이밍 때 진로변경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진로변경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속도를 내는 방법,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방법, 내가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할 건데 이 포스트잇을 우리가 시험 볼 때 붙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 정도에서는 진로변경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붙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 타이밍에 진로변경하면 문제 없겠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이드미러 양쪽 좌측하고 우측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지평선은 뒤쪽에 언덕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서 지평선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적색 신호등 밑에 횡단보도 보이죠? 그 횡단보도가 지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이드미러 보시면 사이드미러의 3분의 1 정도가 지평선이 보이게 맞춰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은 한 3분의 1만 보이면 되고요. 땅이 한 3분의 2 정도 보이게. 그 상태에서 이 포스트잇을 절반보다 약간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우측도 마찬가지. 이걸로 이제 차로 변경할 건데 자, 우리 시험 볼 때 이 포스트잇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포스트잇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대충 요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보통인 경우에는 절반보다 약간 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미러 좀 더 큽니다. 일정 보통은. 자, 우측을 보시면 우측에 이 포스트잇 가이드라인 보이죠? 여기에 지금 다마스가 보일 겁니다. 이 다마스 바퀴의 밑면이 이 가이드라인하고 이렇게 크로스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요때부터는 차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저 다마스가 갑자기 확 커지는 느낌이 들면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 다마스의 속도가 50km고 저 역시 속도가 50km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요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저 다마스가 확 커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자, 우측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제가 뒤로 차를 좀 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차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이제 변경하면 급차로 변경인 거예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이 다마스 바퀴 쪽에 올 때까지 자, 앞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변경 가능. 자, 좌측도 한번 보세요. 자, 보이죠? 자, 점점 커지는 느낌 들죠?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도가 제로니까 저 차들은 속도 나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커지는 느낌 들면 아무리 가이드라인 위에서도 확 들어가면 사고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달리면서 그럼 차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로 변경은 3단계라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예고. 예, 방향지도 켜고 먼저. 자, 왼쪽 안전 확인. 그 다음에 동작. 핸들은 많이 안 꺾습니다. 자, 왼쪽 보세요. 트럭 보이죠? 왼쪽 트럭이 자, 요 정도면 못 들어가겠죠? 확 커지는 느낌 들죠? 나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차로 변경. 자, 3단계.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예고. 예고가 뭐죠? 방향지등. 뒷차가 예측하게끔 예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왼쪽 보고, 핸들 꺾으면서 한 번 더 봐주고, 두 번, 이렇게. 그리고 들어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꺼줍니다. 자, 차로 변경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차로 변경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도를 내가 올려서 하는 방법.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보다
빠르면 차로 변경이 쉬워요. 단지 이 방법은 속도 위반으로 실격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주행 시험 코스는 이렇게 쭉 직진만 하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가 걸려요.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팍 올리기도 힘들어요. 정말 느리게 가는 굴삭기나 지게차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시험 보는 차가 빨리 달려서 차로 변경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속도를 올려서 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이드라인 뒤에 있을 때 차로 변경하는 겁니다. 똑같이 뒷차도 50km, 나도 50km, 뒷차 60km, 나도 60km 유지하면서 거리는 어느 만큼 가이드라인 위에 있을 때 차로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이제 어려운데 속도를 줄여서 하는 차로 변경이에요. 속도 줄이는 거는 내가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빨리 오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보다 내가 속도를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속도를 줄입니다. 근데 무조건 속도 줄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왼쪽을 지금 보면 저 차가 한 대 와요. 지금 차로 변경 가능하죠, 그죠? 근데 안 할게요. 자, 저 차를 먼저 한번 보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저 차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 차 뒤에 비었죠? 그리고 내 룸미러도 비었어요. 뒤에 없어요. 이럴 땐 속도를 줄이면서 뒤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묶습니다. 그게 속도를 줄이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속도를 올려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도를 줄여서 하는 방법. 자, 나보다 빠르기 때문에 오른쪽 차 보시면 나보다 빠르기 때문에 들어오기 쉬울 거예요, 저 차는. 자, 이런 식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쭉 올려서, 예를 들어서 저 크레인은 나보다 느리죠? 그럼 속도를 올립니다. 쭉 올려서. 자, 우측 가까이 미리 켜고,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보고 차로 변경. 자, 가이드라인 위에 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속도를 올려서 하는 방법. 지금 보면 속도가 80이에요. 그럼 실격이겠죠. 그래서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실격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 왼쪽 보면 아직 차로 변경 못하죠? 그럼 속도를 약간만 더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세, 왼쪽 보고 들어갈 수 있죠? 네, 차로 변경.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차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 네. 이번에는 속도를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줄여서. 자, 속도를 줄일 때는 방향지선 키자마자 룸미러부터 봅니다. 뒷차가 나오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예.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방향지선을 켰어요. 지금은 실선이니까 못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니까 저 차 뒤에 삐었죠? 룸미러 뒤에도 삐었습니다. 그러면 줄이면서 들어가면서 다시 엑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오면 다섯 대면 끕니다.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겁니다. 예. 줄여서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뒷차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룸미러로. 예. 왜냐하면 속도를 줄이는 순간 뒷차는 답답해서 먼저 치고 나와요. 그래서 룸미러를 보셔가지고 그 뒷차가 방향지시선을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켰으면 아, 나보다 먼저 나오겠구나. 이것도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차로 변경하려고 방향지시선 켜고 왼쪽을 봤더니 차가 있어요. 그럼 그 차를 계속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자, 왼쪽을 봅니다. 저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앞을 보셔야지. 차가 오면 어떻게 한다?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전방을 봐라. 자, 예를 들어서 방향지선 켰어요. 자, 왼쪽을 봤더니 차가 있어요. 빡 커요, 나보다. 앞을 보는 겁니다. 앞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다시 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옆에 차가 커지는 느낌이 들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전방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방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내리막이냐 오르막이냐에 따라서도 이 가이드라인 느낌이 틀립니다. 자, 봐보세요. 가이드라인 느낌이 평지냐, 자, 오르막이면 틀려요, 느낌이. 예. 뒤쪽이 오르막이죠, 그죠? 내 뒤에가. 이럴 땐 가이드라인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너무 가이드라인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운전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의 보조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뭐 면허 따고 나서 이런 거 사가지고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붙이지 마세요. 돈만 비싸고. 붙이시려면 이렇게 포스트잇 요거 사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하고 나시면.
자,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는 전방을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시험 코스인데 저만큼 가다가 우측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꿀지 아니면 더 가서 바꿀지. 그러면 우측을 딱 봅니다. 차 있죠? 그럼 앞을 보세요. 그럼 속도를 약간 낮춰요. 그죠? 그럼 방향제를 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그죠? 속도를 낮추니까 저 차가 상대적으로 빨라지죠. 빨라지고 아직은 실선이니까 못 들어가죠. 저 옆에 또 차 오면 또 봐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우회전을 한다고 쳤을 때. 자, 여기서 점선 됐죠. 다시 오른쪽을 봅니다. 자, 없죠? 그럼 핸들 조금 꺾고. 네. 다섯 대면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안전하긴 없죠? 꺾고. 끄고. 자, 왼쪽 보세요. 자, 차 커지는 느낌 들죠?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가이드라인 위에 있어도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예. 너무 가이드라인만 맹신하지 마시고, 아, 빠르다! 안 빠르다를 알아야 돼요. 자, 왼쪽 한 번 더 볼게요. 트럭 보세요. 확 커지죠? 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이드라인 위에 있지만. 자, 이상으로 차량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많이 보시고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차로 변경 못 해가지고 시험 떨어지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좋은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